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강유람입니다. 저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표현들 열심히 연습하셨죠? 지난 시간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저 지갑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I have lost my walle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은 제주에는 많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There, 여러 개이기 때문에 are. There are many tourist attractions 혹은 places to visit in Jej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음식을 주문할 때 무엇 무엇을 빼서 주문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과 지금 무엇 무엇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외국인 친구가 어디 갔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외국인 친구들 만나보겠습니다. Can I take your order? Yes, please. I want a set B which includes jjampong and small tangsuyuk. Anything else? I have an allergy to shrimp. So, can I order the jjampong with a shrimp? Sure. Wait for about 10 minutes, please. Thank you. Here is your order. Thank you very much. Excuse me. Is it possible to order some gumandu now? Yes, it is. It only takes about 5 minutes. Thank you very much.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무엇 무엇을 빼서 주문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외국인 친구 어디 갔죠, 여러분? 네, Chinese restaurant, 중식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들어가니 점원이 Can I take your order? 제가 당신 주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 외국인 친구가 I want the set B. 나는 원합니다. set B를 원합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오느냐? which 이 which는요. 보충 설명을 할 때 풀 역할을 해주는 단어예요. which includes 짬뽕 and small 탕수육.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set B를 원하는데요. 이 set B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짬뽕과 작은 탕수육을 포함하는 세트비를 원합니다. 라고 주문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 I have an allergy to shrimp.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allergy라는 단어 예전에 병원 얘기할 때 봤던 단어예요. allergy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알레르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I have an allergy. to something 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빼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order the 짬뽕 without shrimp?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짬뽕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without shrimp? 그 shrimp 빼고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표현 익혀볼게요. 저는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습니다. I have an allergy to something. 그것을 빼서 주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order it without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달걀에 알러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ve an allergy to egg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걀 빼서 주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order it without egg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예 들어볼게요. 생선에 알러지가 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I have an allergy to fish. 생선 빼서 주문할 수 있을까요? Can I order it without fis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So, can I order the jjampong without shrimp? 오늘의 마지막 표현, 무엇 무엇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의 표현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맛있게 세트비를 먹다가 약간 모자란지 군만두를 더 추가해서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점원을 부르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Is it possible to order some 군만두s now? Is it possible? 가능한가요? To order. 주문하는 것이 some 군만두s 이 약간의 군만두를 now
지금 군만두 주문하는 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오늘의 키 패턴이에요. Is it possible to?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Is it possible to change the color? Is it possible to change the color?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어디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약을 취소해야겠죠? 취소하다, cancel. 예약은 reservation. 이 단어를 활용하여 예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Is it possible to cancel the reservation? Is it possible to cancel the reservat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군만두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Fried dumpl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 가서 fried dumpling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점원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기 전에 그거를 영어로, 이름을 영어로 알고 가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쓰이는 음식의 고유한 이름을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파리에 여행 갈 때 유명한 푸아그라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거위의 간을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푸아그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이제 그 점원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의 말을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Is it possible?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 Can I? 예전에 발음했던 Can I? 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 두 가지 표현 꼭 익혀두세요. Is it possible to order some gunmandus now? Is it possible to order some gunmandus now?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한 수업의 어느덧 마지막 회차가 되었어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의 학습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에는 연습만큼 좋은 방법이 없답니다. 머릿속에서 저희가 함께 학습했던 영어 표현들을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표현을 자꾸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표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 I wish you all the best.